자, 오늘은 그 좋은 고주파 수술기 소개시켜드리면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썸텍 오펠의 이 원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제고요. 썸텍이 이거 카피했다가 손해배상 10억 원 이상 해줬을 거예요, 아마. 6메가 이상이에요. 그 닥터 시모다리아 해서 이렇게 어네스티 메디컬인데, 이 전기 수술기 고주파 특성이 좋기로는 엘만 거를 성형외과 이니 쪽에서는 많이 쓰죠. 엘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TR 방식은 2메가 정도니까 그렇고, 성형외과에서 이제 거의 뭐 흉터 없이 전기 수술기를 쓰는 경우는 고주파 6메가 이상 씁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내는 것들이 엘만 정도예요. 그리고 일제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썸텍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썸텍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내도 3메가 정도 내는데 6메가 이상 올라가는 게 드물어요. 특성을 보시면은 써보시면 아세요. 지금 보시면은 일제니까 당연히 트랜스 키셨어요. 지금 파워 키시면은 자 간단합니다. 그냥 장치는 간단해요. 그냥 온오프에 그냥 뭐 브랜디드 컷뭐 이런 거 없어요. 고주파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접지판 꼽으시고 접지판을 그리고 풋스위치를 쓰셔야 되고요. 간단한 거고 이제 나중에 파워 바이폴라 쓰실 수 있도록 이거는 뭐 옵션 사항이니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따가 바이폴라 쪽이니까 따로 밝혀드리고 이제 뭐 액티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풋스위치를 이용해서 쓰시면은 고주파는 워밍업이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고주파로 때리시면은 불꽃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고주파 수술의 특성입니다. 아주 흉터 없이 커트도 그렇고 보세요. 커트 기능도 뭐 링, 핀, 볼 이런 거 세트로 드립니다. 여기에 다양하게 이제 핸드피스 거치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뭐, 제가 동영상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게 미세한 시술 하실 때, 고주파 수술기가 왜 좋고, 성형외과 의사들이나, 이게 신경외과 의사들이 요 고주파 보비를 선호하냐면, 일반외과랑 틀리거든요, 특성이.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가 거의 없어요. 불꽃이 빠바바 있는 게 없어요. 보세요. 불꽃이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그냥 부드럽게 나가요. 이게 6메가 이상의 전기 수술기 특성입니다. 아주 예술입니다. 파워는 간단하게 조절해요. 간단하고 성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 파워 바이폴라를 쓰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따로 뽑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링 간단하게 하실 때뭐 지금 닥터 오펠도 제가 썸텍 것도 많이 해드리는데 이거는 뭐 양쪽으로 양끝단 하나 꼽으시고 바이폴라 쓰시려면은 꼽으시고 여기 접시 쪽에 하나 해드려요. 접시는 뭐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갖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 하나 해드렸거나 아니면 뭐 오리지널 드릴 수도 있어요. 접시 굳이 실링 안 하실 거면 실링기는 실링기 따로 하시고 전기 수술기는 고주파로 따로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죠. 하나로 다 하시는 것들은 뭐 그냥 싸게 하시는 수술들, 이거 고급 성형외과나 신경외과 쪽 접근해 보시려면은 좋은 전기 수술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장이잖아요. 고급 연장이 필요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실러까지도 150와트 정도입니다. 그 고주파. 그래서 탄화 없이 실링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이게 한 650만 원 정도 합니다. 아주 뭐 브레이드도 있고 여기 이제 거치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갖고 한대 세팅해 봤습니다. 국내 수요 없으시면 외국으로 팔겠습니다.